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화요민중과요는 녹화 방송입니다. 네. 제가 일이 오늘 밤에 있어가지고요. 네, 녹화를 지금 해서 오늘 내보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제가 우리나라 콘서트거든요. 이날은 한번 쉬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우리나라 공연을 하고 있는데 화민 가도 또 해야 될까요?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나라 공연을 화민가로 내보내기는 애매할 것 같고. 근데 화질이 약간 이게 벌겋게 나오는데, 그냥 차라리 더 하얗게 나오게 하는 게 나을려나, 그냥. 네, 얼굴을 좀 날리는 걸로. 달걀 귀신 같은데? 네, 우리 이 PD한테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안 날아가게 하면은 약간 좀 뻘개지는 것 같고. 야, 씨, 이거 너무 시커멓잖아. 얼굴이 벌겋고, 그죠? 왜 이렇게 나오지? 술 먹은 것처럼 나오죠. 더 화질이 선명하긴 한것 같은데, 이게. 그냥 벌건 것처럼 술 먹은 것처럼 할까요, 그냥? 이게 너무 벌건 것 같은데. 확대를 해보니까 더 벌거 보이네. 안 되겠다. 그냥 힘을 관하게. 아, 오, 네. 아, 완전 날렸어요. 네. 아니, 벌거면 제가 좀 약간 얼굴이 벌게 해서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공연 갔는데 술 먹고 왔냐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다음 주를 어떻게 할 건지는 다음 주에 다가와서 생각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녹화를 하든가 해야겠죠? 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화요민중가요. 오, 얼마 안 남았네. 곧 끝나겠는데? 올해 안에 끝나겠어요. 올해 안에. 아, 너무 날아가니까 보이질 않네, 또. 악보 같은 게. 뭐, 안 봐도 상관은 없으시겠지만. 오, 잘안 보이는구나. 조명을 저걸 더 올려야 되는 건가, 위로? 조명이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얘도 좀 이쪽으로 보내볼까? 아, 뭘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조명이 지금 약간 옮겨봤는데, 나중에 유필이 오면 해야죠 뭐. 아무튼 뭐 여러분이 응원해주신 이런저런 후원으로 진짜 아유 뭐 유튜브 초창기 생각하면 뭐 지금. 백제TV가 지금 18만이고요. 싸대기가 지금 7천이 넘었더라고요. 짤 영상들이 아주 그냥 잘 나가가지고. 지금 목이 좀 약간 좀 쉬어 있는 느낌이네요. 이번 주 다음 주 공연이 많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울산에서 콘서트가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나라 콘서트가 있고, 그러면 뭐큰 거는 끝나는 거네. 28일 날 김진양 교수님 출판 기념회 공연이 있고, 29일 날 지금 그 박미자 선생님이라고 국가반법 철폐 그 문제 다루시는 분 계십니다. 임지연 교수님 기억하시죠? 홍대 교수님이셨던가요? 옛날에 김건희 막그 허위학력 관련해가지고, 네. 정신 차려! 니가 교수야! 막 그러셨던 분 있죠. 네, 삭발도 하고 그러셨는데, 우리 임지연 교수님. 교수님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혁명동지가 불러가지고 시의원 박탈되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안소희 전 의원이라고. 뭐 그런 분들 같이 이제 좀 해서 이렇게
예술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이 폐해성을 다루는 그런 전시회를 국회에서도 했고 뭐 국회는 끝난 것 같아요. 대학로에서도 이어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9일 날 저도 가서 뭐 토크도 좀 같이 하고 노래도 좀 불러달라고 그러시는데 네, 해보겠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고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오셨을 텐데 인사를 나눌 수가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네, 오늘은 진도 나가는 날 되겠네요. 진도를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노래는 기러기입니다. 이거는 뭐 러시아 민요로 알려져 있죠. 기러기. 네. 안치환 형이 그 노스텔지 음반에 이걸 넣으셨던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고개 넘어 또 넘으로 보인다. 한 조각 구름 속에 잠긴 둥근 달. 그 파리한 달빛에 어린 밤의 적막이 드 높이 자란 갈대밭에 들이우는데 기러기 한때 줄지어난다. 철양이 울며 줄지어난다. 그 슬픈 추억 지닌 채저 산 너머로 기러기 때 줄지어난다. 풀이 바람에 흩날리듯 한 줌의 재가 바람에 흩날리듯 수많은 목숨 마사버린 총탄 자욱이 산 허리를 수놓아둔 채 말이 없는데 길어 철양이 울며 줄지어난다. 그 슬픈 추억 지닌 채 저 산 너머로 기러기 때 줄지어난다. 그 슬픈 추억 지닌 채 저 산 너머로 기러기 때 줄지어난다. 네, 그 묘한 그 서사와 서정이 있는 그런 네, 러시아 기러기 쫙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멋있습니다. 네, 다음 노래는 길이네요, 길. 네, 제가 그 김남주 시인 생가에서 부르다가 막 심장이 터질라고 갑자기 막
너무 그 가슴이 벅찬 건 아니고 그때가 심장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막 팍 뛰어가지고 거기에 그 일조한 노래죠. 길. 네, 시로 안 부를래요. 네, 시로 그러니까 높더라고. 가자 또 또 가자. 아 좋았어요. 좀 낮춰서. 네, 김남주 시인의 시죠. 길은 내 앞에 놓여 있다. 네. 그 최근에 제가 그 녹두꽃을 다 봤거든요. 네, 참 좋더라고요.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은 일독을 권하겠습니다. 일청이야? 네, 아무튼 권합니다. 근데 그 이제 김남주 시인이 등단도 하기 전에 그 친구 같이 간 친구가 하필이면 또 이름이 이강이죠. 녹두꽃의 주인공이 백이강이던데. 그 이강과 김남주 둘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요. 둘이 이제 그 갑오농민 전쟁이 있었던 곳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젊은이들은 통 모르고 어린 학생들도 통 모르고 아는 학생이 없고 젊은 사람 중에 나이든 분들 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역사.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 김남주 평전에 차 역사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요즘 최근에 그 촛불 집회 보면은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그 부모님들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난주 촛불 때도 그 인터뷰하는데 광주에서 온 고1 학생이었나요? 참 그런 학생들 보면은 자랑스럽고. 그 전주였던가 그 엄마랑 아들이랑 아빠랑 이렇게 엄마는 막 피해버리시고 아들과 이제 아빠가 인터뷰를 했는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 교육이 네, 중요한 것 같고 이제 386 세대들이 뭐 저도 이제 386의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넘어온 약간 386의 뭐 베이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80년대학번 아닙니다만 저는 90학번이니까. 근데 약간 이제 386들의 교육관이 이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공부 안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뭐 데모는 내가 해서 좋은 세상 물려줄 테니 너는 좋은 세상에서 살아라. 누리고 살아라.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나이 들고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는 역사가 발전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싸워온 길 이게 사실 이제 우리만 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더 험하게 싸웠습니까? 지금 홍범도 장군은 무덤 속에서도 싸우고 계시잖아요. 적들의 적들이래 저들에 의해서 이렇게 다 파헤쳐지고 차, 그 일본의 후예들이 그 일본과 맞서 싸웠는데 홍범도 장군은 그 일본의 후예들이 친일의 후예들이 뭐 박민식이 뭐 윤석열 이런 놈들이 부관 참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죽어서도 싸우는 그런 선조들이 있었고 우리도 그 뒤를 그 역사를 알고 저희들도 싸운 거고요. 우리 아래들도 우리 자식들도 우리 조카들도 우리 후손들도 또 싸워가야 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모든 억압과 차별이 다 철폐된 세상. 근데 그런 세상에 온다고 해도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또 그런 뭐랄까 나태와 탐욕 권태 이런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또 그런 것과 또 싸워야죠. 또 이제 인류의 최고의 어떤 뭐 발전 단계에 간다면 좋은 세상에 와서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또 그 속에서도 이제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것 이런 것을 또 버리기 위해서 또 싸워야 될 거고 아무튼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네, 지금 386 선배들은 빨리 싸움을 끝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빨리 변절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우월의식도 있고 내가 다 싸운다 이런 우월의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자신들만의 아집과 독선으로 너무 가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김남주 시인의 삶과 생애
그다음에 남겨준 시가 얼마나 큰가 싶고요. 그때 이제 그 동학농민 전적제 가서 쓰신 시가 그 죽창가라고 하는 시죠. 원래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겁니다. 네. 이 두매는 날라와 더불어 새가 되자 하네 새가, 이렇게 시작되는 꽃인가요? 헷갈리더라고. 꽃, 새, 반란인가? 네. 그때 그 드라마를 보고 조국 장관이 이제 그 녹두꽃 죽창가를 공유했던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윤석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어? 죽창가나 부르는 것들 이렇게 참 그 죽창으로 찔러 죽일 것들이 말이죠. 옛날 같았으면 그 죽창으로 찔러 죽일 놈들 아닙니까 지금. 네. 백성들이 피를 빨고 이태원 참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 다 마약 검사하고 계좌를 털어가지고 마약 산 거 없는지 확인하는 이런 2차 가해? 이걸 2차 가해라고 해야 됩니까? 2차 학살이라고 해야죠. 2차 학살, 3차 학살을 한 놈들. 네. 우리 김남주 시인의 노래 길. 예, 이 노래는 뭐 죽창간 아니지만요. 이제 그 댓글을 읽으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실수가 있어도 여러분이 뭐 댓글로 써줘야 제가 이제 확인하는데 그럴 수가 없네요. 네. 혹시 뭐 리버브를 키고 얘기한다든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안다 이 길의 역사를. 길은 내 앞에 놓여 있다. 여기서 내 할 일을 하라. 허나 어쩌랴 길은 가야 하고 죽창 들고 가사가 2절이
아, 약간 다르더라고 이게. 모두가 하나 되는 게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그죠? 네. 다음 노래는 끝내 살리라. 제 이제 화요민중가를 오랫동안 들으시는 분들은 다 두 번 세 번씩 들으시는 노래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설명하는 말들도 아마 반복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끝내 살리라 이 노래도 원래는 김원철 선배님이 통일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노동가요로 돼 있고 그다음에 약간 민요풍 노래 잘 부르시던 그때 이제 노노단 노동자 노래단 그다음에 예울림 아니지 노노단과 꽃다지 그러니까 노노단하고 예울림하고 합쳐서 이제 꽃다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노노단 활동을 하시다가 꽃다지로 오셨던 김혜영 선배님인가 그분이 이제 이걸 약간 그 민요풍으로 참 멋있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그분이 약간 부르신 버전이 있는데 약간 좀 민요풍인데 이게 민요풍의 그 창법과 약간 그 락적인 창법에 약간 어우러지는 그런 네, 바위처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내 살리라. 네, 열사추모로 많이 불렀던 노래죠. 노동의 방 그날
네, 아마 김혜영 선배님이 맞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그 그분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멋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노동자와 금남로. 네. 쓰러진 동지들이 참 너무 많죠. 네. 우리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노동 해방을 위해서, 인간 해방을 위해서 싸우다가 참 돌아가셨습니다. 한때는 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죠. 김문수도 대단한 노동운동가였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선배님들로부터 들었는데 대단한 노동운동가였다고 합니다. 그럼 뭐 합니까? 지금 뭐 나 경기 도지사인데. 그 마음 저 깊은 곳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내가 해준다. 저 불쌍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내가 경기 도지사인데 내가 지금 해준다 내가. 그런 시혜의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네. 자신의 안락과 출세가 있었던 거겠죠. 뭐 이재호도 마찬가지고요. 다 옛날에 뭐 민중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재호도. 예, 지금 뭐 김한길은 이미 저쪽으로 가 있고 참 그 야 이름이 아깝습니다. 이름이 예? 순 우리나라 이름으로 지은 한길이라는 그 이름이 아까워요. 한길로 두 길 가고 한 입으로 두말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지금 이제 이낙연이 그 길로 가고 있죠. 지금 이낙연이 지금 김영삼의 길로 가고 있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런 거 볼 때마다 내 안에는 저런 게 없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안에는 저런 탐욕이 없나. 제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거들랑 여러분, 네, 열심히 싸대기를 날려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안 돼요! 동지를 위하여 나왔네요. 놓쳤어 한 번에. 하모니카 있냐? 야, 하모니카 부르면 되겠네. 야, 이 그렇지. 희준이 형이 없는 자리를 또 하모니카가 또. 애써야 되겠다 하모니카. 새로운데 머물 수 없는 그리움.
비치던 정물결도 살아오는 동지에 새 여명의 눈빛으로 간다 터진 를 위하여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네, 참 좋네요. 많은 생각들, 많은 사람들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네요. 함께 부르다가 또 먼저 간 사람들도 떠오르고요. 네. 그 최근에 제가 그 가짜 사랑 읽었지 않습니까? 그 김태형 선생님의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사랑했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따라 죽는 삶. 이것이 진짜 사랑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죠. 우리는 그럼 굉장히 뭔가 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네, 그 사람의 삶이 갖고 있었던 그렇게 이제 둘 사이에 죽어버리는 것은 사랑이 둘 사이에만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고요. 네, 뭐 확장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를 위한 삶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남을 위한 사랑인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먼저 간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뜻 네. 어떤 지향 이런 것을 이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엄마랑 아빠랑 있는데 엄마가 죽었어요. 그럼 아빠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같이 죽어버려. 그러면 이제 자식들은 어떡하냐는 겁니다. 네. 굳이 이제 비유를 가까운 예를 들자면 그런 거고 예, 녹두권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전봉중 장군이 압송돼서 이제 한양으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갑니다. 의사로 변장을 해서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얘기는 그런 겁니다. 외롭게 가지 말라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장군님의 그 녹두 장군의 그 뜻을 따라 싸우는 의병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걸 꼭 믿고 가시라고 네 이 진정한 사랑이란 그런 거겠죠. 머물 수 없는 그리움으로 살아오는 동지요. 그걸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광화문에 모여 있는 이 촛불들이 아, 다 전봉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번에 행진 코스가 이제 시청에서 남대문 이렇게 지나가지고 명동 지나서 쭉 가서 영풍문고 영풍문고 앞을 지나갔어요. 제가 거기가 이제 종북 콘서트를 제가 했던 곳이죠. 종 바로 종각이 여기 있고요. 그 건너편이 영풍문고잖아요. 북 그래서 종북 콘서트다 이렇게 종 그리고 뭐 책 해가지고 가진 아양을 떨었던 아, 네 그때 찾아와준 유일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잊혀지지 않는데 배재정 의원이 그 당시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셨는데
사실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정부 콘서트인데 그때 한참 더 정부 공격이 엄청 날 때였어요.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 지금도 참 그 고마움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사람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표지정 의원께서.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같이 뭐 탈당 같이 하냐 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배재정 의원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낙연 따라가지 마시고 네, 당신의 길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장재훈이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장재훈 지역구거든요. 사상구. 근데 이번에 꼭 좀 당선이 되실 지난 지역구 출마해서 이제 뭐 고배를 마셨지요. 제가 로고송도 불러드렸는데 네, 두벅 두벅 이걸로 해서 기호 몇 번이었더라 그때.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옆에 영풍문고 옆에 전봉준 장군 동상이 있죠. 제가 여러 번 비판하는 싫어하는 동상 모습이죠. 전봉준 장군이 이제 다리가 부러졌어요. 잡히자마자 엄청나게 구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졌고 그래서 이제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담가라고 그러나요? 담가라고 그러나요? 거기 앉아있는 모습으로 형형한 눈빛으로 이제 바라보는 건데 왜 그 장면을 그 앉아있는 모습을 동상을 세우냐고요. 전봉준 장군이 죽창 들고 싸우는 장면을 형성 그 저 동상을 만들어줘야지. 나는 그게 참 불만이에요 지금도. 네. 저는 소녀상이 그래서 너무 잘됐다고 생각해요. 평화의 소녀상. 얼마나 아름다워요. 꿈만은 정말 그 소녀의 모습 그 나비 이런 게 전부 잘 되어 있잖아요. 그 저는 그래서 징용 그 노동자상도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굉장히 굶주리고 이제 그런 모습인데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러면은 평화의 소녀들이 일본군한테 끌려가가지고 처참하게 농욕당하는 그 모습을 상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꿈 많은 소녀의 상에서 더 처절한 분노가 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징용 노동자상도 정말 차라리 소녀처럼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끌려간 거 아닙니까? 이 젊은이들도 제 외삼촌도 끌려가셨다가 뭐 사할린인가에서 걸어서 내려오셨다는데 어떤 그런 고향을 그리는 듯한 뭐 이제 그런 참 꿈만은 어떤 소년의 모습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전봉균 장군도 말이에요 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 일본군들한테 찍힌 그거를 해놓냐고요 충분히 예술가적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죽창을 들고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척양 척애를 위해서 외놈들을 무찌르는 그 기상 서면 백산이요 앉으면 죽산인 그런 모습으로 다 그려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아무튼 그 옆을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또 그 앞에 보수놈들이 거기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얼척이 없더라고요. 얼척이 없어. 정말 전봉준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그냥 한번 후려쳐버리면 대가리들 날아갈 오늘 약간 좀 말이 좀 험하네. 죽창 얘기를 하고 대가리가 날아가고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말을 좀 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뺨을 때리는 어디 그런 맥노 같은 놈들 그 진짜 예? 차. 그래서 이제 행진이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돌아서 이제 광화문 쪽으로 다시 나가는 그 길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 길에 정경들이 막고 있고 거기 안에서 이제 그 보수놈들이 그 보수도 아니에요. 극우 파쇼놈들이죠 사실. 그놈들이 막 또 뭐 이재명 구속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전봉무 장군이 그 담가에 앉아 있는 그 형상의 모습으로 딱 앉아 있는 겁니다. 네, 아주 속이 상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기니까요. 자 이번 노래는 모두들 여기 모여. 모였구나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거는 민요연구의 노래고요. 저희 이제 노래표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그 2003년에 처음 연세대에서 엄청난 공연을 하거든요. 큰 공연을. 네, 제 이번에 걸음의 이유 보니까는 그 몇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2003년 3월 21일인가 그럴 거예요. 3월 21일 아무튼 그 금방입니다. 정확히 날짜 기억 안 나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이라크 전쟁이 터져요. 부시 놈이죠. 그때 아들 부시죠. 차, 아버지 부시는 걸프전이고 91년인가 걸프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저희들이 콘서트를 하는데 네, 학생들이 통째로 다 데모를 하다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공연을 땐 기억이 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뭐 있어요. 뭐 불길도 헤치고 물속을 헤엄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는 A마이너로 되어 있는데 너무 높고요. 모두들 여기까지.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마이너로. 불길도 헤치고 물속을 헤엄치고 가시밭길 돌무덤 바위산을 뚫고서 모두들 여기까지 모두들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온 나라에 울려 퍼진 노래 크게 외쳐 부르며 이제 갈 길 알았노라고. 아 여기 모여 있구나. 아, 이거는 이번에 콘서트 때 한번 해야 되나? 네. 아, 콘서트가 지금 걱정이에요. 만석이 됐는데 지금 계속 지금 더 오겠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아, 그래서 지금 관계자들은 다 아마 자리에 못 앉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자, 고맙습니다. 네. 자, 대진연 학생들이 보통 저희 공연에 한 2, 30명 이게 단체로 와서 막 앞에서 막 소리 질러주고 막 같이 노래 불러주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저희 콘서트에 좀 뭔가 큰 에너지인데 이 학생들이 이번에 역사 기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 공연 어떡하냐 그랬는데 이렇게 매진을 시켜주시네요. 예, 다 우리 촛불 국민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구자리 3분 해도 재밌겠는데. 백두산 이건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다. 저 백두산에 내가 가리라 저 백두산에 내가 가리라 갈 날에 숲을 불로 태우고 저 백두산에 살아서 가리. 모르겠네요. 아 부활하는 산아. 야, 이 어떤 민중들의 그 쭉 우리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진행된 그런 어떤 해방 투쟁사를 노래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노래죠. 이창학 선배님 당시의 예명으로는 필명으로는 이성지. 제가 이성지 작곡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때. 뭔가 독특한 그 처절함이 있어요 이성지 작곡가의 노래는. 부활하는 산하, 아, 그 다음에 4월 그 가슴 위로 버시어 해방이 온다. 하, 뭔가 그런 처절함. 딱 제 노래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 총학생회 이제 선거할 때 제가 이제 문선대장 했을 때 이 노래를 이제 노래 제일 잘 부르는 애들 쫙 배치해서 노래 부르고 제일 그 뭔가 이 무용 잘하는 사람들 쫙 배치해가지고 하얀 천을 그냥 외대 노천극장 내기퉁에서부터 그냥 찍고 나오면서 이렇게 네. 아, 네. 집에 안 들어가고 계속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샀던 기억이 나네요. 부활하는 사나 우금치가 나옵니다. 이번에 그 녹 듣고 보니까 우금치에서 어마어마하게 죽었더만요. 2,000명의 일본 관군 부대와 2만 명의 농민군이 싸웁니다. 완패. 그 총 돌아가는 거 있죠? 죽창밖에 없어요. 죽창밖에 싸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마음과 더불어 가지고 이 무기가 있어야만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 네. 혹자들은 이제 그런 얼토당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평화를 원해야지. 총을 내려놔야 된다 우리부터. 네. 이건 그냥
죽자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이론은 그런 이론들이 있거든요. 우리부터 총을 내려놔야 된다. 아, 그 위험한 총을 내려놔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 보고 총을 내려놓으라고 할 수 있냐. 우리부터 먼저 내려놔야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인데.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쟤네들이 심어놓은 그런 그 생각에 도취되어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놀아나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고요. 무기가 없이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무기가 없이. 일본 놈들한테 이 2천 명과 2만 명의 대결에서 2만 명이 다 죽어버리는데 우금치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다시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민중들이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촛불 행동에서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보통 이제 한참 우리가 이제 거리에서 데모하다가 선거 되면은 선거 잘하세요. 우리 응원할게요. 이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토론들도 우리가 직접 손에 무기를 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토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야, 이 시민단체들이 무슨 시민단체들이 순결해야지, 순수해야지 사람들이. 어이구, 정치를 하려고 그래 시민단체들이. 순수해야지 이 사람들아. 아이고, 어떻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기를 두려고 그래, 총을. 어? 순수해야지 사람들이 총을, 무기를 내려놔. 네. 그렇게 우금치에서 2만이 죽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죠. 무기 없이는, 무기가 없이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엄청 높을 텐데 목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부활해야 되니까 이 산화가, 부활하는 산화. 얼마나 긴 세월을 사슬에 가는 어둠으로 갈 거나. 울려 퍼질 때
동학과 5월에 대한 노래네요. 그러니까 아마 87년 6월항쟁을 겪기 전에 노래일 수 있어요. 이게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쓰신 건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메아리 쪽 출신들이시니까 아마 80년대 초반 학번들이실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만들었다면 87년 6월항쟁까지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근데 괜히 처절하죠. 그러니까 그 87년 6월항쟁을 거치고 이제 9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어떤 민중들의 승리, 어떤 그 진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때부터 밝은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전에는 다 정말 진중하고 처절하고 무겁고 약간 이런 게 많은데요. 이 노래도 이 코드를 좀 붙여놔야지. 이게 E마이너가 아니고 E마이너 7 플랫 5인데 참 이게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플랫 5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 네, 근데 E마이너는 이상하게 되는 거죠. 네, 저도 방금 이상하게 한번 쳤습니다. 아 참 좋네요. 네, 하, 이 부분이 너무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이런 노래는요. 천재들만 쓸 수 있는 노래. 네. 네. 이거 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진도 다 못 나가네 이거. 야 참. 아, 다음 노래는 사랑해요 선생님. 네. 외대 새물결 노래입니다. 저희 학교 노래죠. 누가 만들었을까나? 최정배 형님이 만들었을라나? 네, 정교조 관련된 노래죠. 내가 참교육 1세대 제가. 네. 그러니까 이게 90년대 노래책인데 90년 1990년 그럼 89년에 이미 노래가 나와서 정교조 노래가 이 노래가 나와가지고 벌써 그 정교조가 5월에 결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불리다가 그해 가을 겨울에 이미 노래가 많이 퍼졌던 모양이에요. 야, 그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래책까지 실린. 자, 사랑해요 선생님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얼마나 했어요? 아, 53분 거의 다 됐네 또. 네. 창 너머로 구름이 보이고 멀리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며 쓰라렸던 순간 모두가 얼마나 아름다웠나 우리 모두의 참 양심과 진실이 맺어준 사랑 우리는 정말 선생님 사랑해요 사랑한다 너희를 시험 점수에 결정되는 인격 해맑은 눈동자 실천하는 선생님으로 늘 곁에 있는 아이들에게 참교육 실현 교직원 노조 모순과 병폐에 싸우는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는 정말 선생님 사랑해요 사랑한다 너희를 뮤지컬 같은 노래군요 뮤지컬 그죠? 우리는 정말 선생님 사랑해요. 그럼
맞은 편이죠. 사랑한다 너희를. 좋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 이 노래는 고등학교 때는 몰랐던 노래네. 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부활하는 사나이 이런 것 들으면서 처절함. 아, 예, 좋은 노래 많이 나오는데 이제. 네, 지금 아, 56분 정도 됐는데요. 네, 아, 뭐 좀 더 하죠 뭐. 네, 할 수 있는 만큼 좀 하고요. 네, 아마 오늘은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사나 사나. 네, 구사나 안사나 아니고요. 제가 그 백자 TV 그리고 싸대기 TV로 동시에 내 보내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송출을 못 하니까 이거는 이제 프리미어 최초 공개를 가지고 두 군데 동시에 이렇게 8시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자TV로는 그 수익 창출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래 있는 계좌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대기 TV로는 이제 그 슈퍼챗이 되니까요.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대기 TV가 요즘 아주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백자 TV는 완전 정체. 네, 오히려 좀 몇 명 빠지고요. 네, 사대기 TV는 이제 짤 영상들이 네, 아주 나가서 열심히 애들이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와서 지금 구독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 그 만 돌파겠어요. 제가 지금 야 저기 지금 제 모니터 뒤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2020년인가? 제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3월 3일 날 시작했다고 써 있네. 3월 9일 날 100명. 와. 3월 29일 날 그러니까 20일 지났을 때 477명. 오. 4월 6월 8일 그러니까 두 달이 지났을 때 927명. 진짜 안 늘었구나. 6월, 7월, 8월 이제 세 달 지나니까 천이 넘어갔네. 와, 참 진짜 저때는 막 풍자성 뭐 거의 하루에 한 곡씩 써서 발표할 때죠. 야, 그래 1,000명 넘어갔어. 몇 명까지 넘어갔냐? 10월 1일까지 있네요. 10월 11일까지 그러면 9, 3, 4, 5, 6, 7, 8, 9, 10, 7개월. 7개월 뒤에 3,900. 야, 7개월 동안 이룬 거를 지금 이제 사대기에서는 뭐 두 달 사이에 저 배를 이뤘네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대기 TV로는 이제 또 슈퍼챗 같은 걸로도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그런 의미에서 한 곡만 더 부를까요? 네, 세 가지만 부르고 마무리할까요? 김지아 씨라서 지금 그렇습니다만, 네. 이 노래를 불렀던 그 당시의 청춘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네, 김지아는 비록 변절했지만. 네, 김지아의 시의 어떤 한 부분, 김지아의 마음 속에 이 저 뽐내고 싶은 그런 변절의 마음, 뭐 그런 내가 다 하고 있다는 그런 유아독전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청년 김지아의 가슴 속에 그런 뜨거운 그 당시에 사실 김지아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 개인 잘나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의 능력도 있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김제라고 하는 오적을 쓴 한 사람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예술가들이 이제 보통 이제 내가 잘나서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들 헷갈다가 하는데 김제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네, 자기의 그런 잘난 것과 사람들이 만들어준 김제.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런 면들에 있었던 그 한 단면들을 사람들이 노래를 만든 거겠죠.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들이 같이 공유를 했고요. 새. 오, 이펙트 안 켰네. 저거 청한 하늘, 저거 흰 구름, 왜 나를 울리나? 밤새워 물어 뜯어도 닿지 않는 마지막 살의 그리움 피만 흐르네 더운 여름날 썩은 피만 흐르네 함께 답세라 새하얀 사슬 소리여 낮이 밝을수록 어두워가는 암흑 속에 벽을 봐 청한 하늘 푸르름 저 산맥 너머 멀리 떠나가 왜 날 울리나 눈부신 햇살 새하얀 저
다음에는 선봉의 선. 야, 선봉의 선 내 친구여. 선봉의 소 선은 없네. 야, 그리고 소라 푸른 소라. 외설? 모르는 노래네. 외설 출판물이 춤을 추어요. 음란 비디오가.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많이 못 불렀네. 또 뭐 구라만 하도 많이 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가수가 노래를 해야지 말이야. 어? 구라만 불고 있으면 되겠어? 네. 됩니다 그래도. 아, 여러분들과 또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저도 또 노래를 부르면서 앞서간 많은 선배 열사들과 쓰러져간 많은 또 민중들을 생각하면서 또 결의도 다지고 반성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아, 또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뭐 오늘도 방송도 늘 지켜봐 주시고 계실 많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런 또 에코를 키고 말하고 있었네. 네, 뭔가 굉장히 좀 에코 키워서 풍부하게 들렸죠. 아, 이 색깔이 너무 많이 나가. 이 계란 귀신 같아. 네. 우리 유필이 되게 잘 좀 해봐라 한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또 싸대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싸대기 지난주에 싸대기 TV에서 3천이 넘었는데 백자TV로도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는 3천을 싸대기 TV가 넘겼습니다. 그쪽에다 다 이게 집중을 해놨더니 아마 그래서 그런가 싸대기는 여기가 집중인가 봐 그러면서 이걸 띄워주시는 건지. 네. 많은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네, 참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